자, 오늘은 그 제주도 가는 날이죠. 네, 몇 년 만에 가족끼리 가는 제주도라 들떠있었는데 너무 잘생겼다. 어? 갑자기 분위기 공포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당황스럽네. 여행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나한테. 아무래도 이번 여행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듯하네요. 험난한 제주여행기. 근데 왜 난 뒷모습밖에 안 보여? 그래, 모자이크 편하게 온다. 미래의 엄빠를 조금만 도와주려무나. 왜? 이렇게 그냥 같이 맡겨버려. 그냥 제주도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그럴까? 어때? 수화물이랑 같이 타고 갈래? 네, 그렇게 짐과 함께 수화물 칸에 탑승한 메조미는 제주도에 도착해서 무사히 만났습니다. 렌트카를 찾으러 가기 전 제주도에 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죠. 꽉 차는데? 분명 옛날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렌트카를 픽업하러 셔틀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예. 요금 내세요. 저기였어요? 사람이 움직여도 없네. 그러게. 언제 출발하는지 몰라? 자, 다들 준비되셨어요? 가문 익혀야 돼?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이거다. 인가? 오. 오! 자동! 전자동! 프라이드는 이런 거 없어. 그냥 끼리릭 꾹이지. 끼리릭 꾹. 역시 비싼 차가 좋긴 좋네요. 와, 이거 봐, 후방 카메라 봐. 와, 오. 대박이야. 저기 있는 숙소 저거 아닌가? 뭔가 사진으로 봤던 느낌이랑 좀 다른... 응? 응? 여긴데? 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응? 응? 목적지 어디야? 어? 저건가? 어, 맞다 맞다, 이거다. 우와! 와우. 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집입니다. 20살이. 야,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여봐, 숙소 소개에 굉장히 조용한 장소라고 써있었는데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동네 전세낸 느낌이네요. 엄마, 빨리 들어가고 싶어. 어, 추워. 아빠 비밀번호 찾아야 돼.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보내. 아, 진짜? 왜 우리 가족은 여행만 왔다 하면 사건이 벌어질까요? 예약이 확정되면 체크인 날 호스트가 메뉴얼을 DM으로 발송합니다. 비밀번호로 돼 있나? 혹시 문을 열어두고 가셨나? 나는 행복해로 가더라 확인하러 가봤는데. 아, 뭐야? 아니, 이거 그냥 여니까 열리네? 아, 그럼 그렇지. 여행 갈 때마다 트러블이 생기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뭐지? 왜?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일이지? 네, 그런 가족 여기 있네요. 야, 근데 이 전 사람들도 이걸 안 치우고 간 거야? 너무한다. 그니까 우리 이삿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무슨 일 들었어요, 여러 바꿔? 아니, 근데 지금 저 연락도 안 받고. 그러게 말이야. 그럼 청소하고 이런 거 어떡해? 도와줘야 되나? 그것도 웃기긴 하겠네요. 와,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진짜로. 내가 보니까 오늘 말고 내일 불멍이랑 바베큐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사람들은 내일 오는구나라고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아, 그지? 그럼 그냥 지금 고기를 먹으러 갔다 올까? 일단 그럼 고깃집 가는 걸로. 그래. 아. 근데 최악의 상황. 저 연락 안 받으시면 어떡해? 끝까지 연락 안 받으면은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진짜 오늘 차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진짜로. 같은데? 진짜로.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치 않은 일이. 근데 진짜 오히려 야, 7시, 8시에 영상 찍으러 가기 전에 숙소에 짐부터 놓고 오자며 계획을 바꿔서 망정이지 다른 곳 먼저 들렸다가 밤늦게 왔으면 아찔할 뻔했네요. 어? 전화 왔어, 잠깐만. 본 조사는 여론조사 꽃에서. 아, 여론조사 전화 좀 그만하라고. 너무 많이 와, 하루에 5통 오는 거 같아. 그래, 서울에서 전화 올 일이 뭐 있어. 아, 공이 원래 잘 안 받는데 혹시나 해서 받았구나. 사장님이 아, 뭐 출장이라도 가셨나 서울로. 아, 나 지금 여기 서울인 줄. 올렸으면 저녁에 와가지고 한잔할 텐데. 아, 그니까 아, 그래도 그냥 만약에 가까운데 맥주라도 먹는 게 낫지 않나? 오늘 연락을 안 받으면 아, 그 어떤 그 깨, 꽃게가 들어갔네. 맛있지? 이거 소주인데. 진짜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투숙객들이 술 먹고 간 난장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연락 안 돼가지고 원래 저녁에 와가지고 한잔하면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같이 술 드셔서 자신 많이. 아, 진짜 있겠다.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한잔 계획을 딱 가지고 왔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 거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아, 예, 이제 차선책이 나왔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그 차선책을 선택할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고기가 슬슬 다 익어가니 먹어봅시다. 야, 소금찜은 진짜 너무 맛있다. 역시 고기는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네요. 빨리 가. 밥을 꽤 천천히 먹었는데도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세화해변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그냥 꺼놔. 배터리를 좀 아끼는 편이에요. 아, 아.
네, 여보세요? 네, 드디어 사장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약 날짜가 오늘이 아닌 내일로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이야기가 잘 돼서 오늘 하루치 숙박비는 환불해 주시는 걸로 하고 숙소 청소를 하시는 동안 저희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저게 뭐야? 나 이거 뭐야, 닭인 줄, 닭백숙인 줄 알았어. 난 돼지 머리인 줄 알았어. 부부는 담는다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군고구마 봉투더라고요. 네, 일단은 회 쪽으로 가볼까요? 아, 그래? 고등어다. 참치가 있네. 근데 하나로 고등어가 되게 괜찮다는 후기를 봤는데 이건 여기는 좀 오래된 것 같아. 차라리 나는 삼치. 7,000원? 잘 모를 땐 맛의 편차가 심하지 않는 회를 고르는 게 베스트죠. 술을 고를 때 다시 찍고 여기는 뭐. 라며 카메라를 끄게 한 뒤 각자 행동을 했는데 뭐 하세요? 나 뭘 뭐해요? 딱 걸려버렸습니다. 나 뭐 생수 담는 줄 알았어. 뭐야? 근데 어차피 마실 거니까, 그치? 아니 근데 이제 이런 페트병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졌어? 없어. 가성비지 뭐. 늙었구나 이제. 잠깐만 이게 더 비싼가? 잠깐만.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병으로 다시 담았는데 알고 보니 아까 페트가 훨씬 저렴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삼치 하나만 먹기엔 아쉬울 것 같아 숙소에 가기 전에 고깃집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도다리 전문 횟집에도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짜 하나 포장이요. 와, 가게 갈 때마다 여기 맛있다고 소문소문이 나가지고. 이런 멘트 한번 딱 들이면 서로가 기분 좋아지죠. 몇 시간 만에 도착인가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분명 밝을 땐 굉장히 멋진 분위기였는데 밤이 되니 분위기에서 위기가 된 것 같은 어두움입니다. 아무튼 이제 진짜 숙소로 들어가 봅시다. 2층! 오, 2층이다! 오, 계단 진짜 오, 대박 대박 뭔가가 있어. 2층 탐방은 매조미에게 맡겨두고 저희는 1층을 둘러보도록 하죠. 엄마 여기 진짜로 짱이야 짱! 어, 기다려 기다려. 어, 그런 거 있잖아. 헐 대박! 아까 그 엄마 여기 엄청 좋아! 잠깐만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까 그 지저분했던 집이? 이렇게 되었다. 오야 여기 또 침대 있어. 화장실 깔끔하고요. 여기는 불 어떻게... 어? 여기 뭐야? 여기 뭐? 어? 여기 그거지 밖에지. 아. 오 이거 나갈 수 있네. 아. 대박. 야 너무 좋지. 어 여기 되게 아늑하니 좋다. 그러게. 아, 이 정도면 만족이죠. 첫날부터 쉽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야 숙소 느낌이 너무 좋아 만족스럽네요. 오. 아빠 여기! 아빠 여기 봐봐! 매조미 마음에도 쏙 들었나 봅니다. 아빠 이거 뭐야? 응, 열어봐. 그리고 2층 구석엔 숨겨진 쪽문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우와 개구멍으로? 오. 네 야외 테라스가 나옵니다. 엄청 넓은데? 우와 근데 확실히 있을 날씨는 아니야. 여기 아침에 다시 와보는 걸로 하죠. 어? 좋다. 네 생각이 네 생각이 뻔하지. 12년을 옆에 붙어 있으면 상대방의 다음 행동쯤은 다 예상이 갑니다. 이거 보세요. 너다. 짠. 오늘 우리의 여행을 위아이아이아. 어따. 역시 고생 끝에 마시는 한 잔은 언제 먹어도 최고네요. 먹읍시다. 아, 뭐 먼저 먹어보지? 이건 별로 게 확실해. 근데 얘가 별로라서 아이 역시 이게 맛있겠지 하면서 이거 먹었는데 이것도 별로면은 그럼 도다리를 먼저 먹어야지. 해서 도다리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냠. 그냥 그래? 맛있는 표정이네. 너무 맛있다. 오독오독 식감부터 고소한 맛까지 예술이네요. 진짜 도민 맛집이야? 도를 믿으세요. 아니 도민을 믿으세요. 아, 맛있지 맛있지? 도다리 너무 맛있어. 짠. 아니 벌써 반병인데? 이거 21도랬나? 17도. 16도. 이건 순한 맛이 아니고 연한 맛인데. 라고 말한 저는 한 시간 뒤 우리 이 정도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병만 더 먹자. 내일 힘드니까. 내일 접제떡국으로 해장? 아 좋지. 그럼 여기까지. 아무튼 제주도에서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